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민주항쟁 36년 만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왜 참담하고 비통하다 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거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자는 데까지 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걸 가짜 평화라고 깨버렸어요. 단 집권 1년 만에 흔들리던 평화 최선을 다해 다시 일으켜 세웠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쟁하자고? 그래 하자. 한판 붙자고? 그래 한판 붙자.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다. 그래, 미국 핵 끌어들이는 것이 됐습니까? 그래, 일본 무력 뒷배삼는 것이 됐습니까? 빅빅 비상경보 새벽잠 깨는 것이 됐습니까? 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가 있어요. 신냉전 체제의 천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구 위에 냉전 체제 온전하고 있는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전쟁 반대한다! 전쟁 반대한다! 전쟁 반대한다! 비상시국회의 왜 열고 왜 참담하고 비통하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거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치, 민주주의 요체입니다. 소통, 타협, 협상. 오늘날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 절대 권력자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 그러니 여당 국회의원이 소통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겠어요? 법은 협상 없이 가결됩니다. 대통령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적도 안 합니다. 즉각 거부권 행사해요. 윤석열 집권 단 1년 만에 이 나라에 정치가 없어졌어요. 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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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왜 참담하고 비통하다 하는 겁니까? 이 정부가 정치적 독립기구를 자기 손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독립체고 협의체 기구이고 기관장의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나가라 해요. 내 임기 아직 남았다고 대꾸하니까 감사원
동원하고 검찰, 경찰 시켜서 위원장들을 뒤지고 쪼이고 먼지털이에요. 이래도 안 나갈래? 하는 거죠. 낯뜨거운 짓입니다. 이것 민주주의 파괴예요. 우리 함께 외칩시다. 사퇴몰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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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를 마구 깨부수고 있어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MBC와 기자를 특정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라 합니다. MBC를 압수수색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파괴예요. KBS 수신료 통합고지서에서 분리징수하는 법을 강구하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업무입니까? KBS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 아니지요. 수신료를 벌모로 이사, 사장, 임원, 자기 패거리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언론 탄압 중단하라. 언론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정책이 다른 이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다른 생각 가진 이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아요. 자기 당에서조차 다른 목소리 가차 없이 잘라내요. 당 대표도 잘라내요. 노동자를 갈라칩니다. 노총은 폭력 집단으로 몰고 MZ 노동자는 부추깁니다. 시민단체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칩니다. 여자를 남자에게서 갈라칩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에게서 갈라칩니다. 이 정부 민주주의 기초인 다름의 공존을 깨부수었어요. 단 1년 만에 이것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갈라치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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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그 뜨거웠던 민주 항쟁의 정점을 찍었던 날입니다.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해 왔습니다. 저는 매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초청장 받았습니다. 참석해달라는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보낸 문자도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주최할 자격 없어요. 1년 만에 단 1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걷어내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최합니까? 또 안 가겠다고 불참 통보했대요. 너무 유치해요. 감사원 시켜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감사하랬대요. 너무 치사해요. 윤석열 정부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려면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땀, 수많은 눈물, 수많은 피, 수많은 장계자, 수많은 죽음, 이 수많은 희생 위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민주주의야.
대통령님, 옷깃을 여미십시오. 숙연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강제해산, 물대포, 최루액, 백골단 이런 것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용산 참사 기억하세요. 물대포 희생자 백남기 죽음 기억하세요. 토끼머리 당한 강경대 죽음 기억하세요. 대통령님, 제발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 돌아가면 끝장이야. 시민 여러분, 우리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됩시다. 시민 각자가 혼자이지 않게 합시다.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혼자이지 않게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됩니다. 4.19 때 나는 우리였습니다. 5.18 때 너는 우리였습니다. 60대 나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민과 종단이, 종단과 사회단체가, 종단과 종단이 우리가 되면 기어코 승리합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우리는 우리다. 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어코 승리한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고맙습니다.